발버둥 쳐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험난한 세상.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살아가기 위해, 그 해답을 얻기 위해 2030km의 페달을 돌리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와, 저 멋진 길을 신나게 탄력받아서 잘 넘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고흥의 길은 과연 작품입니다. 와, CP4에서 CP5까지 오기가 정말 힘드네요. 우와, 맞바람이. 아, 뭐 10km인데 1시간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동완이라고 합니다. 아, 첫째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네네. 이틀 차 되면서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면서 내일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은 저의 인생 메모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인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많은 추억들을 쌓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네네. 평생 못 잊을 메모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광양에 사는 홍동아님은 이제 2일차밖에 안 됐는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요. 요풍과 낙타등이 아직도 진로를 막고 있네요. 하지만 평생 간직할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위해서 203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린 현재를 살아가며 희망에 가득 찬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역경에 부딪히고 포기할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30km를 달리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결정이라면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버틸 수 있는 강한 나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자, 힘들고 고통스러운 2030 힘을 얻고 나아가겠습니다. 녹차의 수도 보성입니다. 그럭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성의 오르막 정상입니다. 2일차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보니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 몸도 잘 가고 있다. CP6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주 힘들군요. 사진 인증 완료. Where are you from? Oh, Australia. Australia. 아, 예. Yeah. 아. Do you like bicycle? Why? Yeah. Why? Yeah, yeah. I like traveling. I like the freedom of riding. It's great. 어제보다 오늘 훨씬 힘드네요. 야, 이 코스가 막 산 이렇게 했다가 낙타등 평지 바람 이제 200km밖에 안 탔는데 벌써 시간이 7시 50분이네요. 아, 오늘 제가 물을 많이 먹어서 뭘 먹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었는데 막상 밥이 들어가니까 완전 생각이 바뀌네요. 맛있습니다. 아. 와, 오늘은 진도도 좀 안 나가고 많이 힘든 날이네요. 밤 9시 2일차 야간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장흥입니다. 눈앞에 바다가 있는데 역시 밤이라 배는 것이 없습니다. 바다라도 보이면 덜 힘들텐데 이제 깜깜한 밤에 페달만 돌려야 하니 숙소에 자꾸만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시간이 늦어질수록 점점 이제 피곤이 몰려오네요. 밤인데도 바다라 그런지 바람이 꽤 많이 붑니다. 이놈의 바람은 하루종일 진을 빠지게 하네요. 매일매일 300km 정도는 달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258km 달렸습니다. 기침 때문에 자꾸만 깨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도 회복한다고 어제 많이 쉬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밤이 되니 어느새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참 힘든 2일차 280km 타고 누웠습니다. 오늘도 장거리를 가는 그날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며 설레이는 여러분의 라이딩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코도 막히고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계속 자다가 깨고, 뭐 원래는 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뭐 한 4시쯤 일어나서 좀 뭐 밥을 빨리 먹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람 소리를 듣고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보다 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도 더 다운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 자꾸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이럴 땐 3일차 함께 가시죠. 계획보다 늦게 일어나고 컨디션도 좋지 않고 소화도 잘 되지 않지만 먹어야 갈 수 있습니다. 지역의 맛있는 특산물도 먹으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의 지혜는 눈에 보일 때 먹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먹어야 살지. 제가 이 컵라면 먹으려고 이 먼 데까지 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3일차 라이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자전거 저기다 실어야 될 것 같은 데. 그래도 밥을 먹었는데 바로 차에 자전거를 실을 순 없죠.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뭐 상당히 쉽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티켓을 끊고 출발하면 됩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뭐 쉽게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수많은 나날들, 설레었던 그 마음들, 꼭 해내고 싶었던 그 염원을 담아 3일차 544km부터 시작합니다. 와우! 아침부터 동물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흑염소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도 파이팅! 아침이라 날도 시원하고 차도 없고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햇반에 라면만 먹어서 그런가 좀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몸살이 오면 안 되는데 말이죠.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이제 완도군의 경계로 들어갑니다. 완도의 앞바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완도군입니다. 반갑다 완도. 완도에 와서 좋습니다. 또 하나 인증센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완도CP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참 나약한 동물입니다. 인증센터가 코앞에 있는데 생리작용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충전해야 합니다. 완도의 낙타등을 타고 있습니다. 1km만 더 가면 경치 좋은 길이 나온다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차를 타고 여길 지나가 본 적은 있지만 자전거로 지나가니까 굉장히 웅장하네요. 와, 이 바로 난간 옆이 바다 아래라 살짝 무섭기도 합니다. 뭐 좀 힘들어서 그렇지 눈은 상당히 즐겁습니다. 와, 저 멀리 보이는 장보고 대교를 제가 넘어왔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경사도 10%에 낙타등 오르막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CP7 행운의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완도에서 해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인데 온도가 23도 정도라서 자전거 탈만합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와, 여기는 참 길이 시원시원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온도가 참 좋아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네요. 자전거는 정말 삶과 많이 닮았죠. 한 이틀 동안 너무 덥고 짜증도 나고 힘들어서 이런 걸 할 만한 가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좋고 선선하게 이렇게 해남 가는 아름답고 훌륭한 길이 있으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듯이 힘든 순간을 견뎌내야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2030km의 제한시간은 203시간인데 어느덧 5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596km를 탔고 물론 앞으로의 여정도 지금보다 더 힘들고 지금보다 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상심하지 않고 몸관리 잘하며 계속 페달을 돌리겠습니다. 자, 해남으로 함께 가시죠. 600km를 돌파했습니다. 아직 3분의 1도 못 왔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경치 좋은 길이 시작됐습니다. 오르막이네요. 경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르막이네요. 이 땅끝 가는 길은 정말로 경치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전망 좋은 곳에 가자 라고 했을 때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잘 참고하십시오. 아이고 다리야. 아름다운 전망을 뒤로하고 드디어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땅끝인가요? 지금 나레이션을 한번 생각해보니 2030km의 힘든 이유는 시시각각 멈추지 않는 댄스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자전거를 타러 간 건지 춤을 추러 간 건지 갑자기 현타가 오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맛없어 보이긴 하지만 소화가 잘 되는 건강식 매생이 국밥입니다. 좀 더 든든하고 영양가 있는 단백질을 먹고 싶지만 왜 매생이 이런 매생이냐면 피곤해서인지 소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 봄에 좋은 보약 같은 매생이를 지금 이 전쟁 같은 순간에 먹고 있습니다. 아, 땅끝마을에서 매생이 국밥도 맛있게 먹고 아,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가 잘 되는 매생이 국밥이 생각났는데 때마침 매생이 국밥이 있네요. 아, 밥도 먹고 잠시 땅끝마을 구경도 하고 이제 다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오른쪽 무릎이 아팠는데 오늘은 왼쪽이 살짝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30km 라이딩 중입니다. 무릎이 걱정되거나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터마신이 들어가 있는 메이드포 관절 추천드립니다. 아, 무릎은 미리미리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와, 상당히 예쁘네요. 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라이더를 만나는 일들도 좀 드문드문하네요. 뭐 혼자 가는 길이 좀 길더라도 꾸준히 페달을 돌리다 보면 다시 만나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치 좋은 길이 끝났답니다. 왜 이렇게 기쁘죠? 경치 좋은 길이 저는 빨리 끝나길 바랬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경치 좋으라고. 출발하겠습니다. 잘 있어라 이 경치 좋은 길아. 차 타고 올 거야. 모처럼의 평지를 만나서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길 잘못 들었네. 아, 모처럼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저쪽길로 가겠습니다. 역시 잠시 한눈을 팔면은 내가 가는 길과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한눈을 팔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 지도를 못 봤을 뿐인데 금세 방향을 잃고 다시 온 만큼 돌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아, 목이 마르고 힘이 들 땐 이제는 사과 생각이 납니다. 편의점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낱개로도 파네요. 그래도 이 사과를 먹으면서 수분 섭취도 하고 힘든 기억을 잠시 잊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지금은 딱 한 개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과일은 먹고 싶고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사과 한 개, 소량만 있어서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 한 개를 차지한 제가 행운의 사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과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는 이 순간, 자전거를 타다 보니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 말 그대로 평지입니다. 비는 살짝 내리고 있지만 사과를 먹고 나서 에너지가 좀 솟네요. 658km 지점입니다. 현재 57시간 경과했습니다. 와, 오래간만에 바람도 뒤에서 불고 있습니다. 와, 이번 2030 중에서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네요. 와, 이런 날이 있다니. 아이고, 좋구나 이 구간. 아, 바람이 뒤에서 불고 힘든 오르막도 없고 날씨도 시원하고 오랜만에 너무 행복합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독전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끝마을을 벗어나면서부터 그 전망 좋은 언덕들이 사라지고 이 독전에 오는 곳까지, 아, 정말 2030km를 오는 내내, 그래, 그렇구나, 결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막 37도까지 올라가고 더위 먹고, 와, 첫날 둘째 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뭐 숙소까지 가는 것도 참 곤욕이었고, 아, 원래는 뭐 하루에 300km씩 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낮에 막 더위를 먹으면서 1시간에 뭐 15km씩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저히 뭐 10분이라도 빨리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아, 이대로라면은 300km도 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괜찮고 땅도 괜찮고 온도도 하루 종일 시원합니다. 잠깐 비는 내렸지만 뭐 옷이 젖을 정도의 아닌 비라서 상당히 좋았고, 하루라도 이런 날이 있어주면 힘이 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독전으로 가시죠. 그렇게 저를 미워하던 바람이 이제 뒤에서 등을 밀어주니 정말 잘 나갑니다. 낙지가 황소와 어깨를 나란히고 있습니다. 재밌는 마스코트가 있는 다소 동네 이름은 강한 독천입니다. 두근두근 콩당콩당 독천. 서프라이즈인가요? 인증장소가 버스터미널입니다. 집에 가기 좋게 친절한 인증장소입니다. 하지만 버스는 떠나고 터미널은 비었습니다. 일방통행처럼 되돌아갈 수도 없고 독천 같은 무시무시한 이름의 동네를 지나가는데 눈치 없기도 배는 자꾸만 고파집니다. 독천은 낙지가 유명한가 봅니다. 저기 문어인 줄 알았는데 저기 낙지와 소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네요. 낙지를 한 마리 묶고 가야 되나? 갈락탕 묶고 가겠습니다. 징그러. 사실 평소에 낙지를 잘 먹지는 않습니다. 와, 갈락탕 27,000원. 와, 여지껏 수년 동안 코리아 란도너스를 하면서 1인분에 27,000원짜리 요리를 먹는 경우는 아, 그래서 입구에 그 낙지와 한우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네요. 뭐 시간이 뭐 항상 촉박하긴 하지만 한번 보약 같은 음식을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갈락탕을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갈락탕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앞선 랜더노 분이 먼저 식당에서 나오며 추천해 주시길래 두 말 하지 않고 가격도 보지 않고 일단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물론 너무나 맛있고 보양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누릴 호사는 아닌 것 같아 왜 메뉴를 보지 않고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낙지를 잘근잘근 조금은 빠르게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낙지의 기운이 솟아나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자 쫀득이도 하나 샀습니다. 한 끼 식사로는 다소 좀 비싼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뭐 맛있게 먹고 나니까 힘이 납니다. 이게 막 인삼도 막 들어가 있고 뭐 대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알싸한 청양고추가 느끼함을 한 방에 팍 날려주면서 이거
한우 소갈비는 완전 진백이더라고요. 이제 남해를 떠나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CP인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휴대폰도 배가 고픈지 밥을 달라고 하네요. 자전거 여행자에게 버스 정류장은 재밌는 곳입니다. 더운 날엔 쉼터가 되고 밤이 오면 숙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길바닥에 앉는 것보다 훌륭한 의자가 되고 버스를 기다리진 않지만 잠시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편한 곳입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달리고 또 작은 언덕을 넘으니 어느새 3일차 노을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고 멋진 풍경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좋고 덥지도 않고 모든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 경치 또한 좋고 보양식도 먹었습니다. 몸과 마음 편해지니 이 멋진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욕심은 끝이 없지요. 지금은 사이클 타기 참 좋고 신나는 길입니다. 몇 시간 동안 길게 뻗은 시원한 길만 달리니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냥 작은 동네라도 들어가 사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어쩌다 사상 프로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슈퍼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우와, 맞은편에 이렇게 약국이 있고요.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멋집니다. 현재 723km 왔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공산이군요. 조금 더 일찍 올걸. 약간 아쉽긴 합니다. 아, 참 한적하고 조용하고 운치 있는 동네네요. 보급식이라도 하나 사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TV에 나오는 이 어딘가 익숙한 동네를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아이고, 빨리 길을 가야 되는데. 와, 이 김밥 맛집도 꼭 보고 싶네요. 뭐 일찍 들어가서 자는 게 중요하겠으니까 포장을 해서 갖고 가겠습니다. 뭐? 김밥 드실 점. 아, 오늘 쉬는 날이야. 아쉽습니다. 김밥 먹고 싶었는데. 뭐 괜찮죠? 다음에 먹으러 오겠습니다. 물론 뭐 자전거가 아니고 차를 타고. 김치를 매일 버무린답니다. 아, 이거 바로 버무린 김치 맛있잖아요. 아, 배가 부른데도 땡기네요. 이야, 아쉽게도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 오라고, 아마 다음 이 동네 또 놀러가고 그런가 봅니다. 해가 졌습니다. 약 한 80km 정도 남았습니다. 정읍까지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라서 조금 외롭네요. 느껴지시나요? 길만 봐도 외롭죠. 이제 뭐 조금만 있으면 깜깜해지겠는데요. 아, 이럴 때는 또 이 동료가 있으면 훨씬 든든한데 말이죠. 밤이니까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기침도 점점 심해집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무인 편의점입니다. 휴대폰 보호필름이 땀 때문에 쭈글쭈글해져서 지문인식에 실패해서 삼성페이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송금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인증이 안되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물도 마시고 김밥도 한 줄 먹고 싶은데 참 돈 없으면 서러운 세상입니다. 낮에는 무려 27,000원짜리 갈락탕을 먹었던 몸인데 지금은 편의점 김밥도 하나 못 사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갓길 가야죠. 한 55km 가까이 남았는데 갈자라는 산이 있어서 늦으면 1시간 넘을 것 같고 뭐 빨리 간다면 12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 아, 엉덩이가 아파서 잠깐 섰습니다. 거리는 행운에 770km입니다 뭐 숙소까지는 한 40km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중간에 산도 있고 해서 솔직히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도 뭐 낮에는 참 좋았는데 역시 뭐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힘들지 않은 날이 없네요. 누가 이렇게 함께 가면은 좀 힘든 걸 잊을 수 있을 텐데, 아, 오늘은 혼자서 라이딩 하는 게 아주 깁니다. 라이딩 하는 시간이
혼자서 라이딩한 게 거의 한 150km 가까이 되고. 와, 도시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곳이군요. 어디쯤 모텔 예약할지 몰라서 정읍에 예약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장성해서 잘 걸 그랬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취소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안 될 겁니다. 뭐야? 예약 내역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예약한 게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뭐야? 안 된 거야 진짜? 와, 아까 전에 숙소 예약을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로 확인했는데 안 됐나 봅니다. 아까 낮에 예약한 게 결제가 안 돼서 아예 예약 자체가 안 됐습니다. 결제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던 거네요. 그러면 이거 안 보고 거기까지 갔으면은 와, 물론 뭐 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 서서 한 번 더 찾아본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 근처에 모텔 있네요. 엉덩이가 쪼개지는 줄 알았는데 와, 다행이네요. 우와. 와, 방금 예약 성공했습니다.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500m밖에 안 걸리네요. 네. 와, 대박입니다. 대박. 모텔이 심지어 가는 경로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역시 살다 보니까 이거 기쁜 날이 있네요. 다 왔습니다. 오늘 숙소까지. 치킨집이네요. 빨리 모텔로 들어가서 씻는 동안 치킨을 주문해서 먹겠습니다. 와, 이런 전제 미치겠다 진짜. 나란 남자. 눈앞에 모텔이 보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53분. 뭐 이런 큰 호사를 누리게 됐는데 뭐 치킨 정도는 네. 뭐 내일 먹을 시간은 없으니까 지금 빨리 1시간 내로 주문해서 먹겠습니다. TV도 나오네요. 세상에, TV 안 본 지가 좀. 떡볶이도 먹고 싶었는데. 와, 샤워하는 동안 프라이드 치킨 하나 시키고 그리고 리뷰 주문으로 해서 떡볶이 하나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와, 미치겠네요. 너무 힘드네요. 죽겠다. 좋은 밤 되세요. 지금 바르는 것은 패드 크림입니다. 이제 너무 장거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패드 크림을 발라주면 엉덩이에 땀이 나서 이렇게 쓸리거나 이제 사타구니 부분이 쓸려서 통증이 나는 것을 좀 완화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좀 안 발랐었는데 어제부터 통증이 좀 많이 심해져서 이제 좀 바르고 가야 되겠습니다. 783km에서 4일차. 4일차. 4일차? 우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783km에서 4일차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뭐 8시 27분입니다 오늘도 좀 잠을 많이 잔 것 같고 11시에 들어왔으니까 뭐 빨래하고 준비하고 총 8시간 가까이 잔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어저께 많이 아팠는데 열심히 잔 덕분인지 통증이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계획보다 많이 오지도 못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어제는 잘 때 기침도 나지 않아 처음으로 잘 잤습니다. 이제야 조금 덜 피곤합니다. 이제야 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갈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약 17km인데 은은한 어필이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 충분한 휴식은 최고의 보약이네요. 파이팅! 잠 한번 제대로 잔 것뿐인데 살 것 같다. 밥을 안 먹고 우르막을 넘어가려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공복으로 오르막을 가벼운 몸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르막을 넘어 정읍에 가서 밥을 먹을 계획이었는데 청국장 메뉴가 있는 식당을 보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집밥이 그리워지나 봅니다. 자꾸 자전거를 탈수록 지역의 특산물보다는 집에서 먹던 평범한 음식이 그리워집니다. 평소에는 거리기 일쑤였던 아침 일찍 일어나 밥도 잘 챙겨 먹고 역시 자전거는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오늘 식사는 청국장 한 뚝배기 어떠십니까? 예. 따봉. 발이 좀 삐었는지 좀 부어서 통증이 좀 있습니다.
이상하게 특별히 삔 기억은 없는데 자꾸 발에 통증이 올라옵니다. 좀 널널하게 널널하게 조이고 타야 되겠네요. 어우, 이렇게 손수 직접 담근 메주로 만든 이 청국장들은 아 정말 이 그 기성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이 있다는 말이죠. 800km 지났습니다. 와, 구수한 청국장을 먹고 나니 정말 든든합니다. 본격적인 갈제 어필이 시작됐습니다. 약 2.6km의 오르막입니다. 뭐 밥을 먹었으니 이렇게 잠시 걸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오르막입니다. 이번에는 배가 불러 소화시킨다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조용하고 좋네요. 청국장을 아주 빡빡 긁어서 밥 한 톨 남김없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무거워서 그렇지 오르막은 뭐 경사도 완만하고 올라갈 만합니다. 다람쥐도 반겨주고 새 소리들이 아주 예술이네요. 지금은 정읍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여기는 갈제 정상입니다. 와, 이제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잘 부탁합니다. 아, 자꾸 신경 쓰게 발바닥이 왜 아파오지? 아, 이 오른쪽 발이 좀 아파서 이 클릿을 좀 쉽게 뺄 수 있도록 장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발바닥이 살살 아팠습니다. 오른쪽 클릿을 뺄 때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와서 클릿 장력을 편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고 평소보다 많이 클릿을 뺐기 때문인지 점점 발바닥이 아파옵니다. 아,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불안하네요. 프레스로 돌리면 이제 좀 잠금이 좀 콱 고정되는 느낌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면은 이게 좀 장력이 풀려서 빼기가 좀 좋습니다. 출발! 정읍으로 함께 가시죠. 아, 걱정이네요. 이제 목이 조금씩 좋아지고 컨디션이 살아나나 싶었는데 발바닥이 왜 이 모양인지. 아직 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는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직 페달은 돌아가지만 통증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오른쪽 발바닥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회복하며 가보겠습니다. 와, 정급 인증을 마쳤습니다. 와, 남자 200km 쉬었다 가세요. 아, 200km.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역시 이 부분이 되게 아프네요. 아, 이거 큰일이네.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뭐 조금 일찍 도착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109번째 정읍 CP에 도착해서 이제 잠을 조금 덜 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정읍 시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좀 페이스가 제가 잠을 좀 많이 계속 3일 연속으로 많이 자는 바람에 페이스가 좀 뒤처진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긴장을 하며 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후미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여유를 부린 것 같기도 하고 부지런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자고 많이 쉬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기록을 적으며 확인해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후미에 있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완주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스러운 웃음입니다. 이제 조금 덜 자고 더 부지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변산반도 국립공원입니다. 오르막부터 시작하는군요. 856km쯤입니다. 이제 남해 바다를 벗어나 서해 바다를 보게 됐습니다. 바닷가를 오니까 또 다시 낙타등이 시작되는데 이 남해에서의 안 좋았던 추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계속해서 낙타등이 생겨나고 불평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자주 못 보는 서해 바다입니다. 신기합니다. 어? 전망대군요. 아우, 다리야. 아, 코리아 란도너스 2030km.
격포 CP 가기 전입니다. 서해 멋진 경관을 선물해드립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한번 담그고 싶네요. 여행의 재미를 느끼려면 몸은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든 순간을 다 마음속에 담을 수 없으니까요. 현재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4일차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203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저희 집인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한 350km라고 치면 거의 뭐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오고 그렇게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못했을 텐데 지금은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어이가 없는 웃음만 나오지만 와, 한 번씩 이런 경치를 보고 잠깐 멈춰있을 때마다 자유를 느낍니다. 여행의 보람을 느끼고요. 자전거 여행이 힘들긴 하지만 꾸준히 페달을 돌리면 점점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더욱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을 자전거의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파이팅! 11번째 컨트롤 포인트 격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날씨도 덥고 목도 많이 마르고 여기서 뭐 점심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저는 여기 처음 와봅니다. 발 담그러 가고 싶네요. 날씨도 덥고 냉면을 못 찾아서 콩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우, 달달합니다. 저희 지역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콩국수에 설탕을 뿌려 먹는데 아주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저희 대구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서해에서 먹으니 이거 참 맛있고 달달하니 아주 좋네요. 뭔가 시원한 게 먹고 싶었는데 콩국수가 눈에 딱 보이길래 콩국수 시원하게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또한 100km 정도 가야 되는데 서해의 멋진 길들의 정취를 한번 온몸으로 체감하며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역풍이고 낙타등도 이어지고 발바닥은 찌릿하고 제법 덥습니다. 하지만 풍경이 있고 함께 길을 달리는 라이더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후미에 있는 라이더들은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타는 라이더들입니다. 앞에 가는 미국 란도너스 대표로 참여한 여성 란도너는 앞드레일러 기어가 고장이 나서 속도가 나지 않아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힘든 구간을 더 힘들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버스를 타고 돌아가면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호기는 쉽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리가 아예 멈추고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돌아라. 체력이 막 무한정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와우. 노을과 낭만의 변산 자전거길. 낭만이라. 와우. 노을과 낙타등의 변산 자전거길은 어떨까요? 이제 약 4km를 더 가면 새만금 방조제가 나옵니다. 새만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거리는 890km. 새만금 방조제는 굉장한 곳입니다. 서해 바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의 특별한 코스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와 김제시 보안군을 이어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입니다. 길이는 총 33.9km며 2위인 네덜란드 자위더르 방조제의 32.5km보다 1.4km 더 깁니다.
그렇다는 것은 33.9km의 신나는, 아니 지금은 굉장히 힘든 평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것은 참 경이롭죠. 세계 최고라는 것은 경이롭네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질릴 것 같습니다. 이곳을 자전거로 지나간 일이 인간으로서 현명한 일일까요? 자전거인으로서 분명 이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정신의 방이 될 것입니다. 지릴 것 같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넘어간 일은 역시 자전거인의 로망이 되겠죠. 이 끝없는 평지를 뚫고 나가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없는 밑에 도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상적이네요. 와, 바람이 아주 심합니다.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었더라면 엄청 편했을 텐데 지금은 맞바람이라서 상당히 힘듭니다. 가자! 하! 아이고 힘들어. 끝이 없습니다. 작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핸들도 뭐 좀 휘청휘청 거리니까 그냥 안전하게 천천히 가겠습니다. 대자연 앞에 라이드의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고 춤만 춘다면 상당히 평화롭고 개방감 좋은 멋진 길인데 왜 안장에 오르기만 하면 폭풍 같은 바람이 불고 지옥으로 변하는 걸까요? 시간과 정신의 방을 잠시 잊기 위해 춤으로 달래보지만 역시 이곳을 벗어나려면 페달을 돌려야 합니다. 어우, 현타오네. 난 도대체 누구며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여기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새끼야, 나 혼자만 이 끝없는 평지 지역을 지나가고 있네. 지금 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빨리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분도 풀었으니 이제 괜찮아진 건가? 제발 좀 끝내줘! 제발! 새만금! 소리 지르니 힘만 빠집니다. 참 야속하게도 기네요.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새만금을 탈출했습니다. 와, 김재씨입니다. 역시 페달을 멈추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와우, 뭐 아직도 바람은 불고 있지만 일단은 새만금을 빠져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아, 안심이 됩니다. 또 어떤 코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새만금 자전거 타고 안 오고 싶네요. 와우, 새만금을 넘어오는 순간 이런 멋진 보상이 있었네요. 우와. 와, 바람은 이 자전거 라이딩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맞은편에서 세게 불어오면 와, 진짜 오르막도 아닌 평지에서도 자전거 타긴 너무 힘듭니다. 더구나 저렇게 긴 평지를 오는 동안 센 맞바람을 맞으니까 정말 바람이 원망스럽습니다. 뭐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저렇게 해서 새만금이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아, 이런 씨. 와, 끝난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고 있는데도 이 선과 악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람을 뚫고 새만금을 넘었다고 마냥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직 넘어가지 못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꽃밭에서 한가로이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저는 사진을 찍겠습니다. 아, 잠시의 꽃으로 미약한 심신을 위로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즐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이건 지금 같은 장면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에서 페달을 돌리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차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얼굴에 미소가 보인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가 차서 웃는 웃음입니다. 원래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면은 반대의 그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극도로 지금 화가 난 상태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심입니다. 악마의 코스 넘버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후! 바다에 있다가 이제 육지로 상륙하는 기분이네요. 새만금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제 새만금에 온 거군요. 내가 왔다 새만금아.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와, 자전거 타면서 또 이렇게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항상 라이딩의 욕구를 불타오르게 하죠. 아, 근데 문제는 좀 엉덩이가 좀 아픕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주 엉덩이를 들고 댄싱도 하고, 아유, 바른 힘을 좀 더 줘야 되겠습니다. 이야, 와, 놀랍습니다. 이 좁은 길이 있는데, 우와. 갑자기 나타나는 이 스펙타클 서스펜스는 뭔가요? 이런 길로 지금. 와, 경치가 예술이네요. 살짝 무섭기도 합니다. 상당히 높고 바람도 불어 심장이 쿵쾅쿵쾅 나대고 있습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그림 같은 해질녘이네요. 힘들게 새만금을 넘은 보상이 여기에 있었네요. 하필 해지는 지금 이 순간에 하필 저는 약속이나 한 듯이 운명처럼 군산의 노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시도 때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자연의 선물이 왜 힘들게 자전거 타며 여행하는지 그 의미를 바로 지금 깨닫게 해주네요. 여태까지 힘들었다는 말은 전부 다 리셋하겠습니다. 와, 장거리 라이딩 하세요. 최고입니다. 여기가 바로 라이딩의 천국입니다. 다시 살아나네요. 와, 군산 라이딩 너무 매력적입니다. 다음에 짬뽕 먹으러 한번 꼭 와야 되겠습니다. 저 다리를 넘어서 오는데 이게 틈이 상당히 올라오는 부분이 좁아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압권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정말 좋네요. 군산 최고입니다. 이 서해의 아름다움을 군산에서 담아갑니다. 군산에서 이 멋진 석양을 본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압권? 와, 여기 또 이 복권을 사라고 또 이 이 군산에 와서 이 멋진 기운을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복권도 샀습니다. 이제 1등이 당첨될 것 같은데요. 그래베 카드 사이에 끼어서 에너지를 이 복권 에너지를 듬뿍듬뿍 2000km를 타면서 한 1100km 정도 남은 기운을 듬뿍듬뿍 넣어서 뭐 큰 욕심 내지 않고 2등에 당첨되길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2등에 당첨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기념으로 갖고 있으면 되죠. 아, 이것도 다 추억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 왠지 1등 당첨될 것 같은데.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페달을 멈추지 않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와, 미쳤네. 안장해준 엉덩이 통증 정도는 안장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 잊혀져버립니다. 와, 여긴 뭐 사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해가 정말 크군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해의 석양은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입니까? 내가 뭐 하고 있었지? 2030 중이었네요. 힐링의 서천을 지나 춘장대로 가보겠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힘듦이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자전거 타기 좋았던 4일차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춘장대군요. 12번째 컨트롤 포인트 춘장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972km 라이딩했습니다. 와, 오늘의 저녁 식사는 풍차가 보이는 춘장대 앞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여행을 하면서 편의점 음식이 주가되는 이유는 음식을 가릴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수성찬입니다. 많이 배고프기 전에 늦기 전에 먹어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인 건 제가 마지막 손님인지 이제 편의점도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운이 있는 날이네요. 아무래도 이 발등이 아파서 멀리 가지 못할 것 같네요. 내일 일찍 일어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빨리 숙소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발이 생각보다 좀 부은 것 같네요. 페달이 돌아가는 데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그래도 앞에 한 분 가고 계셔서 훨씬 덜 무서울 것 같네요. 지금 삼겹살이 좀 땡기는데요. 이미 밥은 먹었지만 너무 생각이 그렇네요. 내일은 삼겹살을 먹을 기회가 한번 생기면 참 좋겠는데, 마음속에 바르고 있다 보면 삼겹살을 먹게 되겠죠. 와, 그냥 여기 들어가서 쉬어버릴까요? 와. 더 가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 뭐 발바닥이 좀 아프고 뭐 그래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삼겹살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고 모텔에서 자는 것 또한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지금 소원은 삼겹살 구워서 쌈 싸먹는 일, 구수하고 든든하게 된장에 밥 비벼 먹는 일,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 씻고 편하게 자는 일입니다. 990km 돌파했습니다. 함께 달리는 사람도 없고 어둡고 힘들긴 하지만 이제 드디어 1000km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남은 거리도 안전하게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도계가 네 자리 숫자가 오니까 다리도 아프고 뭐 엉덩이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 그래도 힘이 생깁니다. 라이딩을 한 지 총 89시간이 지났고 거리는 1001km, 현재 시간은 10시 59분입니다 총 상승 고도는 8293m로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리네요. 수고했다. 숙소에 들어오니 배가 고픕니다. 너무 고픕니다. 먹고 자야죠. 오른쪽 발이 여기 좀 이쪽 부분이 여기가 조금 아픕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클릿을 돌릴 때 쿡 아파옵니다. 누를 때도 이제 좀 아프고요. 내일 병원에 한번 들러봐야 되겠습니다. 다리에 힘은 있는데 누를 때마다 통증이 오니까 참 스트레스 받네요. 옆방에서 싸움이 났는지 신음소리가 아주 시끄러워 잠을 설쳤습니다. 발바닥 통증 때문에 속도가 안 날 것 같아 바로 출발합니다. 5일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라이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형외과에 갈 수 있으면 한번 들러야겠네요. 1000km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은 5시부터 라이딩을 시작하는데 4시부터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잘 하고 해가 뜨자마자 바로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5일차 2030km 라이딩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린 편입니다. 비가 올 수 있겠는데요. 시작부터 자전거 도로라서
좋네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힘을 최대한 통증이 없는 단계까지만 쓰고 대신 부드럽게 케이덴스로 오르막도 와리가를 사용하면서 요령껏 넘어가겠습니다. 와,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맛에 라이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량군에 도착했습니다. 청량군 화성면에 도착했습니다. 와, 벌써부터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여기 뭐 뱃속에 거지가 살고 있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죠, 아침부터? 홍성에 도착했습니다. 홍성군 강공면입니다. 와, 오전에 시원하고 길이 좋아서 홍성까지는 제법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 것 말고는 아주 좋습니다. 홍성이다! 13번째 CP에 도착했습니다. 오, 백제의 마지막 숨결과 영혼이 살아 숨쉬는 장공면. 잠을 자고 쉬었는데 발이 더 아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를 때는 버틸만한데 발을 트는 게 힘들어 클릿을 빼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신발에서 발을 빼고 손으로 클릿을 틀어 벗기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배가 너무 고파서 큰일이네요. 주변에 식당도 없고 어디까지 가야 식당이 나올지. 아, 큰일입니다. 비상식량을 먹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 제가 먹을 비상식량은 찰 쫀득이입니다. 독천에서 구입한 제품이죠. 자 쫀득이입니다. 자 쫀득이. 작 같은 상황이네요. 욕 아닙니다. 작 같은 상황입니다. 와우, 자 쫀득이. 자 쫀득이입니다. 야, 이게 질기지 않고 먹기 좋네요. 쫀득이 맛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있죠. 이제 당진까지 가야 되는데, 백반집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이 와중에, 와, 해는 얼마나 아름답게 뜨는지. 조용하고 경건하고 좋습니다. 1000km가 넘어갔습니다.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어떻게 페달이 돌아가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아프지 않는 법을 생각하게 되고 불편하더라도 방법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와, 당진에는 이 아주 특별한 진수성찬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대되는군요. 지금은 당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진으로 가는 첫 번째 고개, 숲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적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편의점 식사도 익숙하고 아침에 오픈한 편의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발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궁뎅이는 아프고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 배는 수시로 고프지만 다행히 아직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끈질기게 1000km 넘게 달렸는데 조금 아프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아침 식사지만 지금은 가장 소중한 전투 식량입니다. 라이딩을 하기 위해 아침 식사 한 끼 어떠세요? 이제 뭐 배도 안 고프고 이제 온도도 좀 올라서 바람막이를 벗고 즐겁게 가는 중입니다. 몸은 아프지만 날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오피들이 도시와 도시를 넘어가는 경계선이 되네요. 당진으로 신나게 가던 중에 천년 느티나무라고 있어서 잠시 보러 왔습니다. 과연 천년의 느티나무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보시죠. 오, 맙소사, 천년의 느티나무를 지키는 개들이 있었습니다. 달려온다.
아, 안 돼. 위험해. 는 아니고 너무 귀엽네요. 반기는 거였습니다. 와, 천년 느티나무입니다. 까꿍. 뭐가 이리 귀여운 건가요? 심쿵. 클릿을 좀 풀고. 우와, 오우, 천년이야 되는데 둘레는 어마어마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빨리 가려고 조바심을 내면은 더욱더 시간이 쫓기게 되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런 내 계획과 목표에 맞게 성실히 움직여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간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졸이고 거기에 맞춰서 힘들게 따라가면 결국에 나는 더 지치고 더 따라갈 수 없게 되고 아예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같이 항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나의 계획에 맞게 그렇게 열심히 가다 보면 저는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무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이 상황을 낮게 해서 움직이고 싶습니다. 변명이 되고 싶지 않고 저는 제 의지가 되고 싶습니다. 갈수록 아파지고 정말 페달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페달을 돌리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포기하기 싫거든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왜 자전거 페달보다 춤이 먼저가 되는 걸까요? 와우, 이렇게 클릿과 신발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클릿 밑이 이렇게 쉽게 따를 리 없을 것 같네요. 이거 신박한 아이템. 뇌에서는 페달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은 더 아파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생각을 바꿔보지만 그래도 매우 매우 걱정됩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나 싶었는데 간다. 이제 좀 2030에 정이 드나 싶었는데 과연 저는 계속해서 페달을 돌릴 수 있을까요?